둘, 셋, 야! 오늘 피곤한데 커피 한잔 해야겠다. 오늘 커피숍에 아무도 없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먹지? 아, 그래, 창가에서 커피 한잔 하는 여유를 보여줘야지. 오늘 피곤했는데 말이야. 아, 바쁘다, 바빠. 이러다 늦겠어. 약속이 늦겠다고. 닭가슴살. 아유, 아유, 회의 늦었다. 아유, 젠장 회의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 오늘 저녁으로는 치킨이 좋겠어. 맛있게 닭다리를 닦고 뜯을 거야. 돼지. 아, 학원 빨리 가야 돼. 학원, 학원, 학원. 초콜릿. 아이, 오늘 두 배의 경험친 걸 깜빡했네. 빨리 PC방 가야지. 라면.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빠? 아니, 그나저나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음식 이름을 말하던데. 여기 할아버지! 아까부터 음식 이름을 말하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 능력입니다. 당신에게 드릴까요? 아유,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 그렇죠, 이만. 아이, 할아버지 무슨 능력을 준지는 알려주시고 가야죠! 아이, 뭐야? 미친 사람인가? 총각, 잘 지냈는가? 어?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줌마죠? 그래, 그래. 남마트에서 볼일 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야. 잠깐만. 저기 아줌마. 응? 오늘 아침에 샐러드 드셨죠? 어머나 세상에, 총각 어떻게 알았어? 아,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신기하네. 뭐야, 총각 시시하게.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네, 조심 가세요. 그래. 나한테 능력이 생긴 건가? 잠깐만, 저 사람은 오늘 라면을 먹었고, 저 사람은 오늘 소고기를 먹었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능력을 준 건가? 근데 능력을 줘도 왜 이런 능력인 거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라니. 아휴, 하늘에 나는 거나 돈을 만드는 능력이면 얼마나 좋아. 잠깐만,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은 예성이는 올해 7살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예성이는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엄마! 나 그네 타고 놀고 있을게요. 그래, 조심히 놀고. 엄마 저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절대 다른 곳에 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앉아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을까?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잖아. 예성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예성아? 예성아? 예성이가 없잖아. 예성아! 예성아, 어딨니? 예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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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성아!
저기 경찰 선생님, 저희 아들이 사라졌어요. 분명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경찰 선생님, 우리 예성이는 지금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다른 곳에 안 간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 그 진정하시고 저희 가면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머니 진정하세요. 예. 예성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응? 여보세요? 아, 예, 그 예성 씨 어머님 되시니까 예. 네, 네. 예, 그 다른 면이고 저희 경찰서인데요. 그 저희가 벌써 어? 이제 예성 씨를 찾은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 아무래도 예성 씨를 찾는 건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예성이는 살아있어요. 끊어요.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반드시 찾아줄게. 어딨니 우리 아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을 잘 찾기로 유명한 그 무당 맞죠? 아예 물건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여기 우리 아이가 쓰던 옷과 신발이에요. 이거면 될까요? 보자. 어디 보자. 사람을 아이고 보이나 보여.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다. 도대체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아이의 뱃속에는 좋은 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좋은 가구들이 보이네요.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요?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요? 네? 부장님, 제발 선생님 알려주세요. 지금 아이는 미국, 일본, 중국, 셀 수 없는 각 나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 돈 한 푼만 좀 주십시오. 열심히 음악도 불렀는데 아유, 버는 게 겨우 72원. 이럴 수가. 이 돈으로는 삼각김밥도 못 사 먹잖아. 이대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대로면 삼각김밥도 못 사 먹을 거야. 어떻게 살라고 하면 이거를. 뭐니? 거기 당신 돈을 벌고 싶습니까? 여기 있는 금은보화를 싹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기만 한다면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르는 사람이 당신 대신 죽습니다. 뭐니? 정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죽는 건가요? 네,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에 이 버튼을 누르고 돈을 받아간 사람은 무수히 많죠. 내가 누르면은 모르는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난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1억 정도야 뭐.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금은보화를 드리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정말로 사람이 죽은 게 맞아요? 네, 확실히 당신이 누른 시각에 정확히 죽었습니다. 확실히 그렇겠죠. 돈도 받았으니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제가 누른 버튼 상자는 또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당신이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잠시만, 그렇다는 건
네 여러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4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3탄이 좋아요 3000개가 넘어서 해석을 해드리러 온 잉여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카페 앞에 앉아있었던 할아버지는 음식 이름을 혼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는 닭가슴살, 회사원에게는 사람, 뚱뚱한 남자에게는 돼지, 꼬마 아이에게는 초콜릿, 백수 청년에게는 라면. 알고 보니 이 능력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리고 주인공이 놀란 이유는 할아버지가 본 지나가던 회사원을 보고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예성이가 사라지게 되면서 어머님은 용한 무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성이가 어디 있는지 묻자 무당 할머니는 예성이가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성이는 세계 각지에 있다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예성이의 눈은 다른 나라에, 예성이의 몸이 다른 나라 많은 부잣집 사람들에게 팔려간 겁니다. 쉽게 말해 예성이는 납치를 당했고 장기 매매를 당한 후 다른 아이의 몸에 팔려간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예성이가 세계 각지에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에게 버튼을 누르면 금은보화를 준다는 수상한 남자. 하지만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진짜 금은보화를 받게 되었고 그 남자는 버튼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에 눌렀던 사람을 주인공이 죽이게 된 거고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주인공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한반복이 되는 모르는 사람이 죽는 버튼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4000개 넘을 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5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